굿모닝 노트입니다. 오늘은 서상형 팀장 모시고 시장상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지난주는 단 하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. 반성하십시오.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서. 예. 바쁜 거 알고요. 자, 이제 시장을 좀 정리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이제 불확실한 요인들만 부각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예. 정리 한번 해주시죠.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감은 상당하죠. 막 각국은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을 뭐 그 다 차단하고 뭐 여기저기 날리고.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뒤를 싹 돌아보면 2009년도 신종플루 사태 있었죠. 그때 200여 국이 걸렸었고 160만 명 정도가 걸렸었고 그중 28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. 그죠? 메르스 사태 때도 치사율이 거의 40% 가까이 됐었고요. 36%인가 그랬었고 사스도 9.6% 됐었어요. 근데 이번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은 2%에 불과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왜 이렇게 그 공포감에 휘둘리냐. 일단 뭐 언론에서는 난리 났다. 뭐 이 걸리면 다 죽는다.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많고요. 근데 문제는 이 부분이 결국은 불확실성인 것 때문에 그래요. 그렇죠.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공포감이 심한 거죠.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. 주식시장도 공포감이 심할 때 뭐 그게 그 하방 요인이든 상방 요인이든 문제는 이것도 이걸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자, 근데 미국 시장은 좀 보겠습니다. 장 초반부터 계속 밀렸어요. 그리고 뭐 특별한 요인도 없었고요. 이걸 주도했던 거는 대체적으로 애플. 왜냐면 중국 공장이 멈췄어요. 아, 그렇죠. 아무래도. 그 다음에 뭐, 그러다 보니까 그 애플향 반도체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들이 다 밀렸죠. 거기다가 국채금리 급락을 해버리니까 금융주도 같이 밀렸고, 보험주나 이런 쪽도. 뭐, 내수도 당연히 부진할 수밖에 없죠. 이런 부분들, 물류도 당연히 그러고. 결국은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급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향후가 문제겠죠. 향후는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저희 여기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보세요. 이게 저희들 주말에 그 나와서 이제 만들어놓은 자료인데요. 그러니까 그 리처치 센터장님, 그 다음에 저, 투자전략 팀장, 기업분석 팀장 전체 다 모여가지고 상의를 해서 했는데 일단 과거로부터 예상 가능한 코스피 저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시장이 별로 안 움직이다가 낙폭을 키우고 했던 요인은 결국은 이 그때 뭐 메르스나 사스나 이런 요인들보다는 그때 당시 있었던 IT 버블 여파, 신용카드 대란, 이라크 전쟁, 그리스 뭐 디폴트 이러한 새로운 리스크 발생 때문에 더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 지금 리스크는 뭐가 있냐? 미중 무역 협상, 미 EU 뭐 저쪽도 있지만 이것들은 대부분 다 완화되거나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들이잖아요. 네. 가장 문제는 높은 밸류에이션 문제. 이것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방 요인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PE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최악의 경우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을 하거나 뭐 그랬을 때 우리 코스피의 저점은 5년 평균이 9,900까지 떨어진다고 봤을 때 1,960이에요. 근데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과거의 고점 대비 5에서 7% 정도 하락을 했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늘 저점 그러니까 2,100포인트 내외의 움직임. 물론 여기에서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좀 더 급증을 하는 경향들을 보이게 되면 여기서 좀 더 밀릴 수는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2,050에서 2,100포인트 정도가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시그널은 뭐냐. 결국은 과거처럼 질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에 변화는 안 움직였었어요. 별로. 우리 메르스 때도 그랬었거든요.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시기에 공포감이 유입되면서 지금처럼 공포감이 엄청나다 보니까 변동성을 확대했고요. 과거에 보면 감염자 증가폭이 축소되는 시기, 그러니까 뭐 하루에 1,000명, 2,000명씩 증가를 하다가 뭐 1,000명으로 줄어들고 증가폭이 1,000명으로 줄어들고 500명으로 줄어들고
그래버리면 그때부터 주가 지수는 반등을 좀 주고, 그다음에 주말에 또 나왔던 내용처럼 인민은행이 1조 2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잖아요. 그것처럼 과거 사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2003년도에는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고, 중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했었고요. 뭐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었고,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중국 정부가 행했던 행동들, 지준율과 금리 인하, 더 나아가서 증치세 환급률 인상이라든지 개인소비소득세 감면이라든지 세제개편 관련된 흐름 등을 좀 보여주면서 시장의 불안을 완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, 결국 중국이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잖아요. 인민은행이 1조 2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,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에서 더 급락할 가능성은 높진 않다.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시장은 조금은 안정을 찾는 모습을 좀 보일 것이 판단되는데, 이번 주 정도가 일단은 과거의 그 최근에 그 중국이라든지 EU 쪽의 의료진들이 피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까지는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겠지만,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급락을 하고 시장이 망가질 정도로 뭐 큰 폭의 하락을 야기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 주목할 부분 이것도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, 이게 키움 버블 인덱스라고 해가지고, 저희가 뭐 리스크 요인들, 이게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든지 뭐 TED 스프레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지수를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, 작년 연말부터 계속적으로 버블 이슈가 좀 있었고요. 지금 지수가 빠지면서 그 좀 안정권으로 좀 유입이 되긴 했습니다. 이게 좀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지 않죠. 이제 버블 이슈가 하나 둘씩 완만하게 해소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큰 폭의 조정보다는 공포감이 해소되는 과정을 이번 주에 좀 보이는지 여부가 좀 관건이고요. 인민은행을 비롯해서 각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,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봐야 되는 이슈들이 좀 있죠. 이번 주에 좀 봐야 되는 이슈들은 뭐가 있냐면, 이번 주 일정표를 좀 보겠습니다.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이슈들이 좀 많은데요. 일단은 오늘 저녁에 아이오와주 민주당 경선이 있어요. 여기서 만약에 지금 현재 버니 샌더스하고 조 바이든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, 최근 들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버니 샌더스가 좀 올라서고 있거든요. 진짜요? 25대 17로.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아이오와주에서 뭐 버니 샌더스가 압도적으로 1등으로 올라선다, 그러면 시장은 이것 때문에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, 그 다음에 내일 새벽이겠죠. 이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그 이 아이오와 코커서스가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? 처음 이제 시작되는 거죠. 네. 그러면서 이게 거의 한 달 정도 일정으로 네. 저기 그 저 3월부터 3월, 4월까지 이어지고요. 7월 달에 이제 대의원 대회가 있어서 7월 달에 확정이 되는 건데, 확정이 되는 거예요? 이제 이번 이 아이오와주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여기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지명을 받더라고요. 그래서 좀 주목할 거 있고, 화요일 날 트럼프가 이제 의회에서 국정연설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기 자랑하겠죠.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.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좀 더 봐야 되죠. 그 다음에 또 주목할 게, 이번 주에는 보스틱이라든지 뭐 라가르드 22 총재라든지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라든지 뭐 많은 사람들이 발언들이 좀 있어요. 여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그와 관련돼서 얼마만큼 온건한 통화정책 언급을 하는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라든지 오늘 아침에 있을 차이신 제조업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이 좀 줄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. 이런 경제지표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, 우한폐렴 이슈 이전의 지표들과 그 중에 있었던 이슈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시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은 뭐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인민은행의 적정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낙폭이 좀 뭐 2,100포인트 이하로 떨어진다라면 낙폭이 좀 축소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. 전반적으로 위안폐렴
그 우시어 그 확진자가 얼마만큼 증가하는지가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또 미국에서 아홉 번째 또 환자가 또 발생을 했다라는 점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에서 저기 그 신종 코로나는 오버라고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또 나왔더라고요 방금 전에 그래요? 그 거기는 저기 그 신종 코로나보다는 독감이 더 저기 그렇죠 독감이 상당히 심해요 한 9천 명 정도 죽었다는 거 네,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건 왜 뉴스가 크게 안 나오는 그게 말이에요 책임지세요 제가 사퇴하세요 그렇군요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그 전염되는 것들이 또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공포 심리가 상당히 극화되어 가고 있지만 이게 치사율이 2%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독감 수준이거든요. 근데 이제 전염이 되면 설마 내가 혹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공포감이 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예전에 신종플루 때는 완전히 장난 아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 공포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. 그렇죠. 그거 어떻게 합니까? 인간의 심리인데. 아마 이런 것들이 시간을 가지고 좀 진정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